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블짐이라는 제 일상이 아닌 다른 곳에 운동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기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에이블짐이 전국에 41개 지점이 있는 대형 헬스장인데도 불구하고 기구와 시설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게 배치를 해놓아서 오늘은 강남역 에이블짐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회원 등록을 하는 시스템 제도가 제가 그냥 유튜브, 제가 평소에 유튜브 활동하는 가치관과 마인드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많은 국민들과 백성들과 개, 돼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멀리 강남 한양까지 나오게 됐어요. 오늘 한번 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시스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 좀 한번 이번에 다녀보려고요. 아, 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셔요? 아니, 헬스는 처음 해봅니다. 헬스는 처음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직 헬스장은 다녀본 적 없어요. 헬스장을 다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가 사과인이어서. 혼혈이셨구나. 태어날 때부터 좀 우량아로 태어나서 그렇지 아직까지 평생 헬스장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안내 도와드릴 건데 에이블짐 네. 관리자 이시우라고 합니다. 아, 제가 같이 시설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에이블짐 강남역점 39호점이고요. 회원권은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익히 알고 계셨던 기간제 회원권 그리고 구독제 회원권 이렇게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 회원권은 이제 흔하게들 알고 계시는 정해진 기간을 그 선불료를 지불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방식이시고 새로 도입되는 구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이용하시는 뭐 넷플릭스나 프리미엄 유튜브 요것처럼 정해진 기간에 월별 결제를 하시는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구독 프리미어랑 구독 베이직이랑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맞아요. 만약에 내가 좀 다른 지점들을 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여러 지점을 다 싹 다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전 지점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지점을 주 센터로 등록을 하시고 다른 지점은 주 1회 이용이 가능하신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 6만원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1년을 해야 6만원이고 거기에 이제 부가세도 첨가가 되고 그리고 운동복을 또 추가하면 얼마고 라카가 추가되면 얼마 해서 6만원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27만원 정도야 계산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때려보니까 연봉에 거의 반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 이제 눈탱이를 치는 사기성 홍보가 많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VAT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6만원이라는 이 눈탱이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6만원만 내면은 다른 거 더 사용 없이 더 금액 사용 없이 다닐 수 있고 운동복이랑 여기 수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회원권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였어요. 여기 안 망하죠? 여기 뭐 위험한 거 그런 거 없죠? 진짜 없어지지 않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한 20년째 헬스장 머티가 거의 뭐 매년인지 몇 년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헬스장을 다니는 회원들이나 소비자 그리고 우리 같은 헬스 업계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엄청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바꾸고자 하는 시스템에 처음 도입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앞서서 있었던 가계적인 부담 이런 부담들도 줄어들고 그 센터에 대한 뭐 존망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존망이요? 존망 존망은 존망 말고 존망이요. 아니 그러니까 존망은 정확한 국어가 아닐 텐데 짧게 말한 거죠? 아니요? 있지 않나? 있어? 억울한데? 아 이때 어디 대학 억울해 억울해 학벌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저 고졸입니다. 존속과 멸망 삶을 삶과 죽음을 아니 율무카스랑 같은 학벌인데 이렇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국어에 있는 거네 나는 못 먹는 거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입니다 이 학력에 이 정도면 검정고시네 당황스럽네 차가운 자본주의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가계적인 부담과
이 센터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없앨 수가 있는 시스템이 구독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에 1년을 등록해서 헬스장에 이제 갑자기 내일 갔더니 도망갔어요. 그럼 내 1년 돈이 사라졌어. 그거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1개월씩 맨날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내 카드에서 연말에 월말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 잃어버리는 금액이 해봤자 몇만 원인가, 뭐 2만원 3만원 그 정도 되는 거죠. 물론 그 돈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헬스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창설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10년이 넘었다는 거, 에이블짐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름은. 그 부분이 조금 특이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하는 일과 종목 분야 직업이 또 저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건이나 이 행동이 바뀌면, 지금은 제가 광고를 받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눈탱이를 치게 돼버리면 우리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눈탱이를 치면 내가 저격 영상으로 다시 컨텐츠 20개 정도를 뽑아서 다시 조회수로 적으로 돌려야지. 그때 또 다른 입장으로 만나뵙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개돼지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블짐에 등록해서 한 달씩 등록을 하면 가격 부담도 적은데 눈탱이 맞아서 전재산을 탕진할 그럴 리스크도 줄어든다라는 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구독료는 지금 6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구독제가 이번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혜택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부가세가 또 추가가 되어서 66,000원의 구독료가 발생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연도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하신다라면은 월 구독료 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이번 연도에 와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일단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원래 기존에 등록한 구독을 신청한 사람들은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구독료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라는 거. 그 점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뭔가 하라는 거야. 돈 내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운동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제 옛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경은 언제 없으셨어요? 몇 살 때 없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왔으니까 오늘 제가 먼저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안내 절차를 좀 도와드릴 건데, 네. 앞에 있는 QR을 읽으시면은 에이블짐 전용 어플을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어요. 그럼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코킷 에이블을 설치해드리고, 요거. 하실 때 절차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들어오실 때 일단 어플에 접속을 하시고요. 네. 어플에 보시면 이 화면에 네. 이 벨 모양 옆에 보시면 네모난 게 있어요. 걔를 네. 누르시면 QR 리더기가 뜨고요. 눌러볼까요? 네, 눌러주세요. 그럼 이 QR 리더기를 앞쪽에 인포데스크 앞에 있는 태블릿에 있는 그 QR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카드는 필요가 없네요. 네, 어플만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뜨는 이용권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뜨셨습니다. 네. 이렇게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운동복이랑 수건은 요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서 챙기셔서 아까 안내해드린 탈의실에서 선택하셔서 운동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곳은 유산소 존인데요. 스태퍼랑 천국의계단으로 많이 알고 계신 스탠밀 그리고 러닝머신이 쭉 고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로 사이클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매트가 좀 10대가 구비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스트레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매트 수업이 여기서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수면실 같이 되는데? 수면실? 아주 안락하게도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도 조절도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데 헤머스트렝스와 너틀레스 그리고 파나타 라이프티니스 네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모두 최신 기종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라서 기본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 새 걸로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왜냐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헬스장들에서 외상기구 다 좋은 헬스장 기구로 다 설치해놨다, 호텔 시설이다 외상기구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거의 이제 3, 40년 쓴 중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허물어져가는 이제 폐기품들 가져다 놓고 외상기구랑 홍보하는 데가 많아서 그거를 꼭 짚고 나가야 좋을 것 같아서 신제품으로 새상품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네 맞아요.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시트의 상태들도 보면은 아직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전지점을 새상품으로 다 넣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여보는 해머스트링스 제가 기구 좋아하니까 MTS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소가 있는데 둘 다 너무 많이 깔려 있어. 그 파마카잖아요. 네 맞아요. 기구에서 예 이탈리아 이태리지에죠. 기구 중에서 상당히 명품 브랜드에 속하는 파마카 라인이 단 기업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구 때문에 저희 센터에 오면 와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뭐 대회를 뛰고 계신 선수분들께서도 오셔서 많이 경험들을 하고 가시고요. 기구 몇 대를 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의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한 대당 그런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덤벨은 총 두 세트 반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키로수는 50kg까지 되어 있고 또 센터에 프리미티 하시는 공간, 바벨 운동하시는 공간인 랙이 스미스 머신을 포함해서 총 10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파워랭만 8대? 네 맞아요. 오셨을 때 아무래도 우리 렉전딩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넉넉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용승이 다녀야 되는데 이용승이가 저기 하나 파워랙을 잡으면 3시간 반 동안 혼자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사건 사고로 이 친구가 유명한 친구거든요. 이거 하나 잡으면 3시간 반을 운동한 다음에 야생마 불러다가 거기서 잠까지 자버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걔를 걔가 성품이 인성이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지금 완전 쓰레기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용승이한테 100% 추천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넉넉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렉이 10개니까 텐트 하나 들고 와. 보러 올 수 있는 정도의 렉이 보유라는 거. 네 맞습니다. 기구 어때요? 기구 좋아. 세팅이야. 이게 겉으로 보는 거랑 당겼을 때 강도가 오래 쓴 거는 겉에만 벤치고 실제로 당겼을 때는 아니야 벤치가. 이거는 지금 기능이 다 제 기능을 해.